그래서 VM 1, 2 했군요. 그래서 셔플 정렬. 오케이. 그래서 얘는 뭐던가요? 팬 쓰는 법. 팬 이렇게 쓰면 되죠. 오케이. 계속해서 Fan. 얘는 dog 쓰는 법. D-O-G. dog죠. dog. 계속해서 이 친구는 dish 쓰는 법. 그렇죠. SH가 she 되는 거 우리 같이 배웠죠. 계속해서 이 친구는 fire 쓰는 법. 그렇죠. I가 무슨 소리 했어요? I가 I 됐죠. 오케이. 계속해서 dead 쓰는 법. A가 에 됐죠. A, 에, 아, 어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에가 됐고요. Dad. 여기에서 fish, 저 PC가 아니고 fish.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쳐야 됩니다. 푸 소리 할 때는 fish 쓰는 법. 그렇죠. dish하고 fish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. 여기에서 얘는 door 쓰는 법. D-O-O-R. 보통 O-O는 무슨 소리 나는 게 원칙이에요. O 되는 게 원칙인데 얘는 예외적으로 O가 됐어요. Door. Door. Okay. 그 다음에 Fork 쓰는 법. F-O-R-K. 그렇죠. Fork가 아니고 Fork라는 거. Fork. Fork. 자, 선생님이 아까 전에 F 소리는 윈디가 아닌 입술을 꼭 스쳐야 된다 그랬죠. 왜 그러냐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.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? Pork죠, pork. P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면서 P 소리 됩니다. 근데 pork는 무슨 뜻이냐면 돼지고기란 뜻이에요.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뭐 지금 내가 뭐 식사를 해야 되는데 포크가 필요해. 근데 이 F하고 F의 F 발음과 P의 F 발음을 구분하지 않고 포크 주세요 포크 이렇게 얘기하면 돼지고기 갖다 줄 수도 있겠죠. 내가 원하는 포크가 아니고. 그래서 F하고 P 발음은 다르게 소리 내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. Fork, pork. 알겠습니까? 오케이. 그다음에는 8 쓰는 법. 그렇죠. 그래서 GH가 소리 안 나는 게 좋습니다. E가 에, I가 E, T가 T 합쳐서 8. 쓰기가 좀 까다롭죠. 8. 그 다음에 Elephant 쓰는 법. E-L-E-P-H-A-N-T. 와우. 몇 가지 소리? Ella. 그 다음에 PH가 뭐랑 똑같은 소리? F하고 똑같은 소리 내죠. 그 다음에 A는 힘 빠져서 투가 됐죠. Elephant. 오케이. 계속해서 egg 쓰는 법은 쉽죠? 뭐죠? 그렇죠. Easy, easy. Egg. 난 계속해서 elbow 좀 좋아.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elbow 팔꿈치 elbow 팔꿈치와 elbow를 붙여넣기가 좀 힘듭니다. 쓰는 법은 소리 나는 대로 elbow 하면 되겠네요.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. Very good.